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시회 소프트웨이브 2022 2일 성대하게 오픈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이 한데 모여 디지털 대전환 소프트웨어와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회상을 제시하는 기술들이 다수 소개돼 흥미로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서울 디지털 재단의 한태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랑 재단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 통신 기본권 확립이라는 주요 이제 아젠다를 던졌고요. 그와 관련돼서 금년 11월부터 까치온이라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5개 자치구의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와이파이 5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서울시 까치온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6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와이파이 6랑 5를 비교를 하면 속도 같은 경우는 4배 정도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2.3배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 면적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AP에다가 20개 이상의 단말기를 물렸을 때 비교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와이파이 5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더라도 끊김없이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각 가정당 이제 지출액의 5.1%가 통신비로 지출되거든요. 공공 와이파이로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성이 개선된다 그러면 이 통신료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통신 기본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통신 인프라만큼은 어느 시민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정성적인 효과가 또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성동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이미 설치가 완료됐고요. 내년에는 이제 10개 이상의 자치구에 추가적으로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